예, 광명세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염증을 치료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약물치료나 보통 물리치료를 많이들 시행하게 됩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해도 뭐 다른 치료와 차이는 없게 되겠지만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장시간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약물치료로만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발생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또한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충분히 소염 진통제를 포함한 약물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같이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